막대 타입의 용접봉이 아닌 와이어 타입의 용접봉이 자동으로 피딩이 되는 논가스 용접기가 용접봉의 손실도 적으면서 사용하기 훨씬 쉽기 때문에 요즘 상당히 대세죠. 그런데 용접도 실력이 올라갈 때마다 혹은 작업해야 되는 소재가 바뀔 때마다 다른 종류의 용접기를 구매해야 되고 또 바꾸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자리 차지하는 것도 그렇고 비용적으로도 부담이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 코리아나에서 부피는 작은데 철, 스텐, 그리고 알루미늄까지 용접이 가능하면서도 기존의 논가스 용접기 기능에 더불어 TIG 용접, 아크 용접까지 할 수 있는 완전 올인원 용접기를 20만원대에 출시를 했다고 해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런 여러 종류의 용접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고가 장비에 들어있는 그런 특수한 기능까지 추가적으로 들어있어서 와 이거 이슈 좀 되겠구나 싶었는데 이름까지 또 의미심장합니다. 게임 체인저예요. 일단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구성품으로는 2.5m 토치가 달려있는 본체, 2m 어스선, 여분 토치 노즐과 미그팁, 어깨끈이 들어있고 논가스 용접 모드로 바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철 전용 논가스 와이어 1kg짜리도 하나가 기본으로 들어있습니다. 본체의 크기는 요정도 하고요. 무게는 5.8kg이라고 적혀있는데 실제로 제가 재보니까 토치 제외하고는 한 5.6kg 정도 하더라고요. 제품은 모든 조정을 이 다이얼 하나로 제어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는데요. 짧게 눌러서 이렇게 전압과 전류 같은 걸 조절할 수 있고요. 길게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MMA, TIG, 플럭스, 가스, 펄스 원하는 용접 모드로 세팅해 놓고 사용할 수 있는데 우선 플럭스 모드로 놓게 되면 본체 안쪽에 철이나 스테인레스 플럭스 코드 와이어를 사용해서 기본적인 논가스 용접을 할 수 있고요. MMA 모드로 놓게 되면 우리가 흔히들 막대봉이라고 부르죠. 이런 아크 용접기로 활용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출력이 약한 게 아니라 가장 많이 사용하는 2.6파이, 3.2파이 용접봉을 풀로 지질 수 있을 정도예요. 그리고 TIG 모드로 세팅을 하고 이렇게 알곤 가스와 터치를 연결해주면 알곤 용접, 물론 스위치를 연결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서 이런 터치는 사용을 할 수가 없지만 모재 접촉시켰다가 떼어내면 작동하는 리프트 TIG 용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논가스 용접기에 사용되는 철이나 스테인레스 와이어는 안쪽에 자세히 보시면 가스 역할을 대신해주는 플럭스가 있어서 가스를 연결해주는 그런 세팅 작업 같은 거 필요 없이도 바로 사용 가능한데요. 알루미늄은 아직까지 그런 플럭스가 들어간 게 없기 때문에 반드시 알곤 가스를 사용해야 제대로 된 용접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건 또 특이하게 100의 규격 모델로는 처음으로 뒤쪽에 보면 이런 가스를 꽂을 수 있는 리플이 있고요. 토치 쪽도 케이블에 커버를 찢어서 들여다보면 노즐 쪽에 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투명한 호스도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뒤쪽에 알곤 가스를 연결하고 가스 모드로 놓으면 알루미늄까지 용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똥한테 때렸어. 근데 잘 붙었다. 똥상이 제가 해봐도 뭐 전문가처럼 잘 되더라고요. 잘 된 건가요? 아, 지금 잘 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실력은 뭐 어쩔 수 없죠. 아무튼 이전에 철하고 스테인레스 용접이 가능한 그런 모델을 소개해드렸을 때 댓글로 알루미늄은 좀 되게 해줄 수 없냐 그런 니즈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제는 다 된다는 거죠. 심지어 알루미늄 용접이 더 잘 되도록 이런 펄스 모드까지 넣어놨다고 하는데 이 펄스가 달린 거에 대한 장점이 뭡니까? 용접기는 기본적으로 우리 인버터 인버터 하는데 인버터라고 표현은 그렇게 맞지 않습니다. 인버터는 전환의 목적이 있는데 AC를 DC로 전환하거나 아크가 발생이 돼서 풀장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AC를 직류로 직류를 AC를 AC에서 DC로 내보내는 콤보트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용접을 한다 그러면은 펄스 전류는 한 30A 정도와 직류가 섞여 있는 쉽게 말씀드리면 알루미늄 자체가 워낙 열을 빨리 퍼뜨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용접을 시작할 때 한 군데에 너무 오래 찢으면 변형도 생기고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몇백만 원씩 하는 고가 장비들은 전류의 강약으로 파장을 제어해서 한 군데에 높은 온도가 집중되는 걸 막아주는 그런 펄스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도 그 펄스 기능을 넣어서 알루미늄 용접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일반적으로 토치의 레버를 누른 상태로 용접을 하고 떼면 다시 꺼지는데 한번 눌렀다가 떼면 작동을 하고 다시 눌렀다가 떼면 꺼지는 이 2T, 4T 모드를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해놨고요.
아크 용접이나 뭐 논가스 용접, 가스 용접을 옮겨가면서 다목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할 때마다 전류나 전압을 바꿔줄 필요 없이 기존의 세팅이 저장이 되는데, 이런 사용자들을 위한 편의 기능까지 넣었다는 부분도 추가적인 장점입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세심한 부분까지 생각하고 만들었다고 느끼는 장점은,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바로 이 선잡이입니다. 이런 휴대용 논가스 용접기는 보시다시피 터치 쪽의 케이블이 짧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 안쪽에 내장된 용접 와이어를 밀어주는 피더 쪽에 모터가 작기 때문인데, 이 터치가 길어지면 그 와이어를 밀어내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논가스 용접기 사용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자주 기계를 옮겨 다니면서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건 어깨끈도 뭐 기본 구성품으로 들어있긴 하지만, 이런 손잡이를 위쪽에 이렇게 큼지막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쓰기 좋게 만들었다는 게 사용자 친화적인 장점인 것 같아요. 제품의 단점이라기보다는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려보자면, 이 코리아나의 이전 논가스 용접기 모델이 철과 스테인리스 용접을 할 때 극성 변함 없이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았었는데, 이건 앞서 보여드린 요 기능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을 변환시켜줘야 하는 요런 게 다시 앞쪽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크 용접할 때는 이걸 빼서 홀더를 플러스에, 어스를 마이너스에 꽂아서 역극성으로 써야 되고, 논가스 용접할 때는 이 토치와 연결된 케이블을 마이너스에 꽂고 어스를 플러스에 꽂아서 정극성으로 사용해줘야 됩니다. 또 알루미늄 용접 같은 거 할 때는 토치 홀더 부분의 극성을 플러스로 바꿔주고 어스를 마이너스에 꽂아주고 해야 돼요. 이 티그 할 때도 그에 맞는 극성으로 또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 솔직히 개인적인 바람이긴 한데, 아예 완전히 그냥 모드만 바꾸면 알아서 자동으로 극성이 맞춰지는 그런 타입을 다음번에는 한번 개발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제품에 유의하실 부분을 말씀드려보자면, 알루미늄 용접을 할 때 사용되는 와이어입니다. 이 와이어 자체가 너무 무르기 때문에 원래는 와이어가 지나가는 이 토치 안쪽의 테프론을 더 부드러운 타입으로 교체를 해주고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 장비는 교체가 가능한 그런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걸로 순도가 높은 와이어를 사용하게 되면 안쪽에서 막 꼬이고 또 막히는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서, 알루미늄 와이어 중에서도 약간 강성이 있는 5356 모델을 써줘야 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온갖 기능을 다 때려놓은 코리아나의 게임 체인저 미그 100프로를 소개해드려 봤는데요. 저도 이거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사용도 해보고 직접 제조사에 찾아가서 설명도 들어보면서 느낀 게, 아 이게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요즘 논가스 용접기가 너무 편하고 쉽게 쓸 수 있도록 나오기 때문에 맨 처음에 접근을 했다가도 아 더 굵은 모재의 용접이 필요하다 싶을 때 아크 용접기를 사가지고 따로 이렇게 구비를 하기도 하고요. 요즘 농가에 알루미늄으로 된 이런 사다리 같은 거 많이 쓰잖아요. 이거 보수해서 쓰신다고 또 알루미늄 전용 용접기 드리고, 그리고 용접이 선에 있고 기술이 늘면 또 티그 용접도 해보고 싶어서 또 돈 들여서 부피 큰 티그 용접기 갖추고 하시는데, 이건 가벼우면서도 크기도 정말 작고 이미 그런 기능들은 다 들어있잖아요. 더 넓게 활용하고 싶다면 용접 홀더나 티그 터치, 알곤가스 이런 것만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준비하시면 되는데, 가격도 20만원 정도로 금액적인 부담도 적으니까 전문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용접 입문자 혹은 중급자 분들의 욕망도 다 채울 수 있는 그런 장비인 것 같아요. 아 그렇게 이게 만들어진 계기가, 일반 논가스 용접을 하다가 또 아크 용접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또 아크 용접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알루미늄 또 고급화된 그런 용접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알루미늄 가지고 사람들이 더 쉽게 작업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필요하시다면 또 티그 용접까지 되도록 하나로 다 쓸 수 있게 하면서도 이 기계 하나면 전부 다 해결되도록 만들었다 이거죠. 라면 하나로 모든 욕망을 해결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 여러분들도 용접 욕망 한번 채워보시라. 코리아나의 올인원 논가스 용접기 게임 체인저 미그 100프로를 10분께 나눔 이벤트로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제품에 조금 더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 하단 설명란에 제품의 링크를 남겨두었고요, 나눔 이벤트 참여 링크도 같은 곳에 함께 남겨두었으니까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나눔 이벤트도 많이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